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50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빨랑빨랑 여기는 부천. 감독님. 네, 선생님.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 겨울, 추위를 제일 싫어하는데 무섭네. 그죠? 오늘은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평생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결혼의 정년기가 있어요. 네. 네. 여자는 28살로 보이고요. 남자는 31살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또 집 사는 것도 그렇고 엄청 뭐 취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갖고 결혼들을 일찍 안 해요. 아예 평생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네. 남자는 지금 현실로 봤을 때 35살로 보고요. 네. 여자들은 32살로 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는 거고, 영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나이, 28살에 결혼하면,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자식도 유복하게 나고, 재산도 부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나이가 28살에 결혼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남자도, 어떻게 보면은, 31살이면 요즘에 조금 빨라요, 사실은. 왜냐면 그만큼 돈도 벌어야 되고,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빠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무슨 부모님이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35살에 하는 게 좋고, 여자는 32살에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결혼 정년기로서 영적으로 알맞는 나이를 꾸는다면 여자는 28살, 그다음에 남자는 31살 이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백년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짝을 잘 만나야지 그래도 38살 때 무조건 38살에 뭐 그냥 무조건 아무한테 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둘이 살이 꼈거나 뭐가 안 맞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38살에 이렇게 확률로 봤을 때 결혼하게 되면 좋은 짝을 만나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남자가 31살에 여자를 골라서 결혼한다면은 남자들도 결혼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 요즘은 자식도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아들도 엄마만 아니면 자식 안 낳고 싶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다 자기 옛날 노인네들 그거 있잖아요.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든 둘든 나면은 지 사주대로 네. 부모가 잘 다독거려서 키워놓으면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꼭 이렇게 하나 나서 돈 많이 들어가서 어떡하지, 둘 나서 돈 많이 어떡하지 그런 기준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갖다가 저도 좀 빨리 한 편인데 사실 너무나 요즘은 결혼이 조금 늦게 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나이가 40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 사실은 아기가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해서 아기도 늦게 낳았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기반을 좀 어느 정도 잡아놓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뭐 보통 뭐 35살, 여자 32살 뭐 이 정도로 가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애기들을 못 키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주대로 다 크기 때문에 결혼을 좀 더 일찍 해도 다 형편 따라서 가다 보면은 불같이 돈이 붙는 거고 다 하는 거지 내가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을 하려 치면은 그게 꼭 옳은 길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 뭐 날 때만 해도 애기가 돈이 없어도 다 살잖아요. 살고 또 공부도 다 가르치고 또 장가도 다 가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좀 그럴 뿐이에요. 요즘에 아파트 한 채 뭐 10억 이상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집 사주기 어렵고 해서 자식들이 돈을 좀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맞벌이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맞벌이가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결혼이 좀 늦어지고 하는데 사실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마음 잡고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28살, 31살 정도만 돼도 준수하죠. 이렇게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녀 잡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혼자 있으면 돈을 더 못 모을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책임감 있으면은 돈을 더 악착같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막 35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야겠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어쩌다 보면 결혼은 다 되잖아요. 근데 왜 또 결혼을 빨리 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을 맞춰서가 아니라 뭐 100세 세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2세를 볼 때 2세요. 2세를 볼 때 20대의 아기를 여자가 낳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야지 청명한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가 나무도 보면은 나무요. 나무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게 뭐 송진잎이나 뭐 나무까지 그 소나무 나무까지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요. 네. 늙은 표가 나요. 근데 어릴 적에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IQ가. 그러니까 여자가 좀 어려야죠. 근데 IQ가 좀 좋지만 이제 이 아이가 IQ가 좋게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머리를 좋게 쓰고 나쁘게 쓰고 하거든요. 네. 물론 나이 먹어서 아기를 낳다 해서 아기들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천재들은 20대에서 나와요. 아. DNA가 진짜 천재들은 20대 엄마가 아기를 낳아야지 거기서 천재가 나온다고요. 아.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에 아기를 낳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25살에 나서 머리가 좋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아무래도 모든 우리가 젊고 신선한 애들이 머리도 흡하게 잘 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전자도 건강하고 막 신선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결혼 적령기는 여자는 28살 남자는 31살이 가장 좋다. 가장 좋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35살에 결혼했으면서도 막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벌이 하느라고 애를 늦게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애를 너무 늦게 하다 보면 피임의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가 빨리 들어서지 않고 막 노산으로 애기를 낳는 경우도 많아요. 피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젊은 아이들도 아기를 금방 생기지 않거든요. 잘. 네. 근데 오직 이제 나이 먹어갖고 하면은 피임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은 몸이 아무래도 멀쩡하긴 하죠. 그렇지만 아기가 들어설 때 아무래도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도 신선한 공간을 만들어 놔라. 그래야 아기가 아주 건강히 태어날 것이다. 머리도 좋을 것이다. 막 가르치거든요. 네. 잘해라. 막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아기를 안 낳은 것도 불만인데 자기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며느리는 직장 안 다녀요. 원래 대기업 다녔었는데 못 다니겠어요. 아기 나다라고. 근데 아기 안 낳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럼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타까워 죽었다니까. 빨리 낳아야지 애기도 아들 낳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겠다 무슨 아들 타락이냐 저는 딸을 못 낳아서 딸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지만 네. 저는 제 아들을 결혼시켰잖아요. 사실은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요즘은 뭐 딸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네. 아들 낳으면 구름발에 끓는다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사실 진짜 출세하고 진짜로 막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거든요. 거반. 네. 저 거반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하면 아들 낳거든요. 아니 지금 애기를 낳으면 안 낳네. 저 딸 낳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하나 낳을 건데. 네. 근데 말 안 들어먹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도 이제 한 번씩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머리가 좋을까 막 이렇게 따져봐요. 제가 영감으로. 근데 네. 좀 빨리 가야지 아기들을 빨리 가져서 아기들이 진짜 태어나면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애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엄마들이 적게 먹고 예쁘게 잘 키울 거 아니에요. 네. 그 환경에서 이쁘게 키우면 훌륭하게 자라는 거고 네. 아 돈에 너무 연연할 거야. 돈은
내가 막 벌고 싶다 해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그만이고,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을 알았을 때, 투자법도 알고 이랬을 때, 돈을 한순간에 버는 거지, 그렇게 뭐 월급 타가지고 돈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요즘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아이들을 기형을 낳는 사람도 많고 장애를 낳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뭐랄까 염색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PM이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건성으로 남들은 이렇게 다 먹는 걸로 하니까 나는 먹는다. 남들은 이렇게 팔에다 하는 거니까 하는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아마 잘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요즘은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DNA가 막 이상한 애기가 태어나갖고 막 골치 아픈 사람 많거든요. 네. 뭐 어릴 적에는 멀쩡하게 컸는데 3살부터 여기서 갑자기 다운 증후군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다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염색체 문제인데 그 염색체도 네. 뭐 화학성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화학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그 아무래도 화학식품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산모가 뭔가 이렇게 체질이 그렇게 바뀌도록 내 몸에 화학성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바뀌든가 하게끔 무슨 음식을 그런 쪽으로 많이 먹었던가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결혼하면 아가씨 때 결혼하면은 그래도 피임도 별로 안 했을 거고 깨끗한 몸일 거고 그 다음에 20대 애기도 날 거고 그러면은 건강한 애기가 날 거 아니에요. 천재도 나오고.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돈 연연하고 뭐 집도 없는데 어떻게 애기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됐었으면 애를 빨리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애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방해된다. 그건 천만에 만만하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애기가 태어나면서, 복둥이가 태어난다면 내 재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가 다 걸려서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날 거야.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저도 제 아들을 설득을 못했으니까 할 말 없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결혼을 28살 여자는 남자는 31살. 이때 하는 게 가장 부를 이룰 수도 있고, 가장 부부가 평생 이렇게 백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재인 애기, 총명한 애기도 태어날 수 있고,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는데. 돈 없으니까 나 결혼 안 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쵸?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